추워도 빨리 촬영하자. 마이크 차자. 마이크부터 빨리 마이크. 차고. 자, 저희는 야외 촬영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렇게 따로 여기다 핀 마이크를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시끄러워서 바람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낀 김에 마이크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야 또 되겠다. 자랑질? 자랑질. 요번에 이 새로 구입해서 첫 사용하는 마이크입니다. 똑같이 싱코 거. 싱코 건데 이거는 G2A2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말할 때막 볼륨이 올라가죠. 내가 말하는 볼륨도 올라가고 요게 또 본체에도 이 리시브하는 이 수신기에도 다 올라가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게 돼 있어. 그래갖고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 이 스트레스를 그동안에 얼마나 받았는지 저희가 마이크가 막 고장도 나기도 하고 안 돼서 그 편집할 때 보면 맞아.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막막 스트레스가 스테레오인지 이게 모노인지 원래 모노로 돼야 되거든요. 스테레오로 되면은 양쪽으로 마이크 두 개가 분리가 되면 되게 불편해요. 편집할 때. 가격 대비 아주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G2 모델을 G1 모델을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네요. 됐어. 이제 그만하고 빨리 나가서 촬영부터 합시다. 이제 좋은 오케이. 마이크 생겼으니까 열심히 이제 찍어야지. 마음 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합시다. 귀농귀촌을 준비하시거나 막 귀농귀촌 하셔서 집에 로망이잖아요. 벽난로, 화목난로 떼시는 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나무도 많이 잘라야 되고 도끼질도 해야 되고 할때 제일 중요한 엔진톱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엔진톱을 고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인톱을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때 상황별로 좀 내가 나무를 많이 잘라야 되고 막큰 나무도 잘라야 되고 그러면 엔진톱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산에 가서 막 작업할 거 아니면 너무 비싼 엔진톱 구입하실 필요 없고 적당한 가격대의 엔진톱을 구입하는데 대신 AS가 잘될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작은 거 사지 마시고 날이 큰 거를 사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즘은 전기 엔진톱도 잘 나와 있어요. 전동 엔진톱. 전기 꽂아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장작 몇개 자르고 하실 분들은 그냥 전기 꽂아서 쓰는 엔진톱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금 쓰고 뭐 간단하게 짧은 가지 하실 때는 이렇게 아주 조그만 10인치짜리 이런 것도 제품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제품도 사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리온에서 나온 제품인데 아직 사용을 안 해봤어요. 좀 이따 제가 이걸 사용해 보면서 장점하고 단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셨잖아요. 사셨을 때 이제 보관하는 요령들을 아셔야 이거를 고장 안 내고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장 안 내는 법은 제일 중요한 가지. 연료만 잘 관리해 주면 돼요. 다 쓰시고 내일모레 쓰실 것 같으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내가 쓰고 겨울을 놔야 된다 아니면 한달 이상 안쓸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모두 태워버리셔야 돼요. 이 안에 들은 연료를. 그래야 카브레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착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제일 큰 이행정 기계의 고장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시는 분들은 이 톱날, 근데 여기 톱날은 닳아서 한 2, 3일 쓰시면은 좀씩 갈아주셔야 돼요. 좀 많이 쓰셨다 싶으면. 이걸 이제 야스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신이 없으시면 그이톱 사는 그톱 파는 가게들이 주변에 있어요. 치골은 보통 무슨 기계 그래가지고 읍내 나가면 톱 파는 집, 그 집에 가서 톱날을 갈아달라 그러면 이렇게 갈아오시는 게 훨씬 톱이 잘 듭니다. 두 개의 구멍이 있어. 여기는 휘발유를 넣는 거고, 여기는 윤활유를 넣는 거예요. 오일을. 체인 오일을. 여기서 윤활유가 이렇게 나와서 체인을 보호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게 마모가 돼서 못 써요. 그래서, 자, 여기는 기름을 넣는데, CC 오일이라고 오토바이 탈때 넣는 그 오일을 25대 1, 일단 50, 여긴 25대 1 써있거든요. 25대 1, 50대 1에 맞춰서 여기다 희석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좀덜 넣어야 되는데 꽉 채우다가 맨날. 근데 여기에는 자, 체인 오일을 체인 오일이 없으시면 엔진 오일을 보통 쓰셔도 되는데 체인 오일도 한번 구입해 놓으시면 몇년 쓰실 거예요, 이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써요, 이거 하나 가지면. 일단 시동 거는 요령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초크는 항상 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원 버튼 켜셔야 되고 여기에 뽁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눌렀다 뗐다는 연료 공급 장치가 들어있는 연료 뽁뽁이가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런 모델들은 5번째인지 6번을 꼭 눌러주시고 자동으로 거셔야 돼요. 이렇게 뺀 상태로
다리 사이에 끼우시고 저는 거는데 발로 밟고 그래서 자 소리 들리시죠? 아직 시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소리 들리셨죠? 부릉하고 틀려. 이 상태 3번 이게 걸린 건 아니거든요. 요 소리가 날 때까지 초코맵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 상태 이 소리가 한번 났잖아요. 한번 시동이 살짝 걸렸었죠? 그 상태에서 초코밸브 닫으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진짜로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면장갑 말고 가죽장갑. 자 신발 아주 중요합니다. 이모파 아니면 안전화. 안전화는 여기에 쇠가 들어가 있어요. 쇠 징이. 초보자들이 하다가 엔진 나무를 자르다가 탁 뛰면 뛰고 나서도 이게 굉장히 한 1, 2초 정도 돌거든요. 씩하고 그때 올리다가 나는 분명히 뛰었으니까 스쳐가지고 다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작업을 하시고 갖고 다리로 한쪽을 딱 잡아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끝에서 살짝 잘라나갈 때는 이 끝으로 하는 게 좋고요. 굵은 나무 바닥에 놓고 잘라야 되잖아요. 땅바닥에. 이거는 톱날을 다 버리겠죠. 그냥 밀었다가는 여기 말고 이 아래쪽에서 그리고 요것도 적절하게 이용해 가면서 여기 스파이크도 요만큼 자랐을 때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빼요. 빼고 시동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를 돌려 발로다가 나머지를 잘라주네. 발로 돌려. 여기 통하고 여기 틈 보이시죠? 요 사이에다가 자르면 톱날도 안 다치면서 쉽게 자를 수 있어요. 팁. 어느 정도 작업이 좀 됐으면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씩 잘라 나가도 돼요. 봐. 이렇게. 걸리는 부분 하나 채워 놓고요. 좀 자, 이렇게 자를 거예요, 저. 그러면 몇 개를 한 번에 자를 수 있는지 볼까요? 빠르게. 다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안전. 이건 안전이네요. 튀었을 때 나의 몸에 걸리지 않는 게 이렇게 하면 튀었을 때도 간혹하다 튀는 수도 있고 얼굴에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데 맞을 수도 있고 내 거 몸하고 비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나리온에서 온 10인치 전기톱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을 넣고 이건 펌핑을 해서 오일을 넣게 돼 있어요. 체인 오일을 펌핑 두세 번 해주고 21V 3A짜리 10인치 나리온 전기톱 이 정도까지 잘 잘려요. 잘 잘리는데 조금 속도가 아무래도 엔진보다는 RPM이 낮으니까 이 정도 잘 잘리나 볼까요? 근데 집에서 정말 그냥 하루에 한 요거 10개 정도 필요하다. 조그만 난로 있잖아요. 그런 거 쓸 때는 굳이 소잡는 이런 큰 거로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가 잘 잘리는지 볼게요. 오, 잘 잘리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잘려. 힘이 안 드는데? 잘 잘려. 톱날도 알이 커요. 제가 한번 잘라볼래, 이거? 아, 얘를 먼저 누르고? 와, 쉽네. 쉽지? 잘 잘라줘. 갖다 대고 돌리기 시작하면 RPM이 안 올라가요. 힘이 부하 걸려서 이미 RPM이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나무에 갖다 댄다. 옹이진 부분은 굳이 억지로 그 부분을 자르려고 몇 센치 맞춰서 자른다고 해서 이걸 맞춰서 자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주변 비껴서 자르세요. 훨씬 더 톱날도 보호하고 힘도 덜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굵은 나무 자르는 요령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자르실 때는 이 스파이크를 적절하게 이용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만큼 자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를 더 이렇게 눌러서 이쪽을 먼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른 다음에 다시 스파이크로 걸어놓고 다시 누르고 덜어놓고 누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톱 사용법, 톱 고르는 법, 또 나무 할 때 팁. 물론 나도 다 하는 이야기 저렇게 제가 또 떠드나 생각하지 마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또 댓글까지 눌러주시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